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예, 정말로 배산 임수 토지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할 겁니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인데요. 물도 있고, 좀 위쪽에 저수지도 있고, 물이 쫄쫄쫄쫄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고, 지금 현황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땅평수도 괜찮고, 금액도 괜찮게 나와 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산이에요. 예. 여러분,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실 때 보시면은요, 이 산내 읍내랑도 위치가 가까운데, 요렇게 폭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완전히 진짜 산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요게, 평수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영상 오늘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받고 있으니까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주변 풍경 둘러보시면은요, 입까지 들어오는 길은 현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승용차를 끌고 안에까지 들어와 보니까 길이 약간 좁다라는 거, 예, 아슬아슬하게 처음 이렇게 녹록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긴장을 좀 하고 들어오실 정도로 길이 약간 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건 조금 단점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전기가 들어오는 데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한전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지만 전기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알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입니다. 지목답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면적은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969평입니다. 매매가도 좋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잘 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 보셨죠? 예, 설명드릴게요. 저기 산과 산 사이에 보면 나무 있죠? 이 부분 요렇게 해서 그래서 나를 와서 요런 부분 다 요거 빼고입니다. 요건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해서 밑에까지 쭉 다 포함이라는 거. 예, 요쪽에 요렇게 이 부분 전체라는 거 요까지. 예, 제가 위성 사진으로 여러분께 다 보여드렸을 겁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셔갖고 영상 봐주시면 더 이익이 될 겁니다. 자, 배산 임수라고 했죠? 물 요렇게 물 좋아요. 계곡물도 쫄쫄쫄쫄쫄 흘러내려가고. 제가 이제 단점 얘기했잖아요. 길이 약간 솔아요. 예, 뭐 차, 승용차 들어오는 건 전혀 지장이 없는데, 처음 운전하실 거라고 보면은 조금 들어오실 때, 아, 좀 걱정을 하면서 들어오실 정도로 조금 솔더라고요.
뭐 구독들이야 맨날 이런 길을 워낙 다녀놓으니까 그냥 다니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약간 긴장을 하시고 적응 못 하시겠다면은 넓은 곳에다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나무를 다 심어 두셨어요. 뭐 여기 와 진짜로 산세가 진짜로 너무 좋다. 여기 저수지에 조그만 거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 옆쪽으로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포함을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부분도 평평한 부분 따로 있어요. 현장에 오시면은요 그 저수지 밑에 쪽으로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밑에 쪽으로는 원래 텃밭을 활용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묵지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편에 끝에 부분에 산소가 있습니다. 이 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길이 많이 솔죠. 뭐 비가 많이 와서 이쪽으로 뭐 쓸려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 미니 연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나무 옆쪽으로. 여기서 이제 다 보이네요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널찍합니다. 평평하고 이렇게 1000평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천을 조그맣게 끼고 있다라는 거. 예, 이 부분의 토지 전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 다 이렇게 뭐 조용히 혼자 힐링하실 분은 완전히 강추드립니다. 이게 방향이 좋으니까 저쪽 편에도 산소가 있고 요 앞에도 여기 산소가 있다라는 거 단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길도 약간 솔다라는 거 이 부분. 이제 구독돌이 차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제가 위에서 돌려 갖고 내려왔거든요. 네, 이렇게 돌려 내려왔는데도 괜찮다라는 거. 네, 이런 길을 뭐 운전을 안 좀 해보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실 건데 처음 오신다고 하면은 약간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양옆에 폭은 조금 있죠. 자 이렇게 이 부분 평평한 부분입니다. 저 위쪽으로는 나무를 심어져 있고 이쪽은 평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쪽 밑에 부분 저기 노란색 보이시죠? 예 여기 벌써 은행나무가 노래지고 있는데 저쪽 부분까지도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산소 있는데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변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완전히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현장 오시면은요 저랑 영상통화 하시면서 제가 위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정확하게 찝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위성사진에서 정확하게 눈을 익히고 현장을 와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현장에 오실 때는 티맵이나 카카오맵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현장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 오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완전히 산에 둘러싸여 있고 앞에 물이 흐르고 전기 넣기가 요거는 한전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단점이 있고 길 약간 솔다라는 거 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단 산 좋고 물 좋고 위치는 진짜 최고입니다. 보이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토지를 안내해 드렸어요. 혹시라도 영상 보실 때 궁금하시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꼭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이 땅을 정확하게 찾고 싶다 만약에 구입하시면은 네, 뭐 포크레인 한 이틀 정도 들어와가고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은 묵지도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보셨죠?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또 다른 매물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